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레이스로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점 시퀀스 시즌2 OT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만시 같은 경우에는 시즌1에서도 이제 경험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핵심 문항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1회 풀 모의고사를 보면 총 20문항인데 그 중에서 16개는 풀만한데 항상 16개를 풀고 나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남은 4문제는 꽤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한 해 풀 모의고사로 훈련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병행해야 될 게 뭐냐. RG로 기본 문항 훈련,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만점 시퀀스로 핵심 문항 4개 훈련. 요걸 따로따로 하다가 이제 합쳐서 뭐 철철심화 같은 풀 모의고사로 훈련도 해보고, 요렇게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문항에 대한 단어는 유전이고요. 출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 정보와 염색체, 우리가 보통 세포 분열 DNA 상대량을 한 파트죠. 사람의 유전 형질 부위 확률 계산, 그리고 과학에도 그 다음 유전병, 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즌1과 시즌2 중에 선생님 저는 뭘 먼저 풀까요? 시즌1 풀었는데 시즌2는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시즌1, 2 아직 안 했는데 시즌2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즌1과 시즌2는 별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고 그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을 다 다루고 싶으면 시즌 1, 2를 다 해주는 게 좋다. 정 부담스러우면 모든 문항 풀기가, 지금 이 시점에 새로 시작한 친구들 골라서 풀더라도 시즌 1, 2의 모든 유형을 담았다는 말씀드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즌 1에서는 유전 정보와 염색체, 형질교배, 가계도, 사람 유전병에서 훈련했던 주제들이에요. 근데 시즌 2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되는 내용이 유전 정보 염색체에서는 유전 염색체와 유전자의 유무표, 그리고 또 형질급에서는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 그리고 가계도에서는 복돌이과 다인자 가계도의 최신 유형,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에서는 시즌1에서는 수의상에 의한 비분리를 훈련을 집중으로 했다면 시즌2에서는 구조의상,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로 훈련하게 됩니다. 만시 활용 목적은 핵심 문항에 대한 실전 연습, 그리고 시간 조절 연습, 유형별로 시작점 문풀 루틴. 특히 핵심 문항은 유형을 볼 줄 모르면 아무리 스킬과 논리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시작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을 자분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 텐데 자분기에서 배웠던 걸 이제 만시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분기가 킬로로직에 대한 체화를 위한 수업이었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만시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문제 구성은 100% 자작문항. 특히 이제 올해 만시가 원래는 32회를 계획했었는데 시즌2에서 이제 다소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책 출시를 하기 위해 20회로 R자로 이제 좀 줄였습니다.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즌1, 2 통해서 통틀어서 총 52회라는 거. 한 해당 네 문항씩 진행이 되고요. 과거 우수 문항 재사용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문제들이 신규 문항으로 추가가 됐고요. 이제 작년 만시를 풀었거나 경험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 방법은 난이도와 목표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 난이도와 목표 시간을 보고 제가 강의할 때 난이도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좀 싱크가 안 맞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난이도와 시간은 어떻게 한 거냐. 선생님 조교들이 이거를 실제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쌤하고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달라. 이미 수능을 봤고, 그리고 생명과학 꽤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쌤은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돼? 현재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은 꽤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올해 수험생들 눈높이로 맞춰본다면 난이도가 낮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렵다고 제가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참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면 엄청 잘하는 거야. 왜냐면 조교들은 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조교들을 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 기준으로 시간이 잡힌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야. 나는 실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시간에 비슷하게 맞추면 엄청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시간을 오버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RGB와 만시 격일로 풀이하는 거를 저는 이제 보통 추천을 합니다. 전문항 강의 수강을 추천하고요. 해설제 리마인드를 활용하는데 이건 제가 보통 PPT에 보여드리는 거에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복습할 때 포인트를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촬영 및 업로드는 교재 입고는 8월 16일
강좌 개강은 8월 19일, 업로드는 매주 최소 2회분씩 해서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강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15T 마무리하고요.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